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종합편이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반 됐는데요. 2년 정확히 5개월 됐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편을 맞았습니다. 계시록 2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입니다, 결론. 각 책마다 선으로 시작하죠. 오늘은 이제 결론인데요. 계시록은 특이하게 그 두 장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21장도요, 결론이고 22장도 결론이에요. 근데 22장과 1장은 뭐가 다르냐? 21장은 뭡니까? 그 궁극적인 우리가 신앙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생의 나라와 보상. 그래서 22장은 그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을 말해요. 곧 그것은 하나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서 영생의 나라와 그 보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2장은 또 하나의 결론을 말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말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가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1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둘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고요. 그 계시는 감추인 걸 뚜껑을 열어 보여주듯이 공개한 걸 말하는데 예수께서 공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예. 근데 뭘 계시했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개의 도장찍고 봉해진 책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전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에요. 여호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끝장까지 완벽하게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다만 뭐냐면은, 이 장절도 사람이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 장절이 잘못 나눠졌는데, 1장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을 말하고요. 9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시작한 듯한 어떤 발언을 해요. 자기소개를 또 해요. 자기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말하는데 그 간증 속에 그 내용을 보면은 감춰진 서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론이죠.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 9절부터 그 끝까지는 간증 속에 있는 서론에서 두 가지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을 잘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은 두 장으로 나눠지 않고요. 두 가지 서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일곱 교회 문제를 말하는데 일곱 교회도 뭐야? 7은 항상 원칙 있죠? 4와 3으로 나눠졌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모든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7은 항상, 첫째 그룹인 4와 둘째 그룹인 3으로 나눠졌어요. 마찬가지로 2장은 4교회를 말하고 3장은 3교회를 말하는데 합해서 7교회죠. 7교회는 전에 있었던 교회 역사, 실제 존재했던 7교회를 들어서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문제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쩔 때 책망받고, 어쩔 때 칭찬받고, 어떻게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이긴 자는 어떤 약속을 이렇게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장, 3장은 합해서 뭐요? 두 교회의 문제인데, 2장을 보면요, 에서, 버, 두, 네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깨달아 보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타락이 가요. 그러니까 2장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단계적 타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깨달아 보면 우리 교회를 크게 볼 때 둘로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과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파가 있지만 이렇게 둘로 말할 수 있고요. 2장은 깨달아 보면 단계적 타락을 말하는데 무엇과 일치하냐? 가톨릭과 일치해요. 가톨릭 역사와 일치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단계적 타락. 이걸 말해요.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거기서 말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세 교회는 회복과 종말. 두 단계로 걸쳐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말하는데 두 번 단계적으로 회복돼 가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는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인사불성돼 있고 누룩에 취해 있고요. 만취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 분별 못하는 혼돈된 이런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종말 때 있을 배독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장은 뭐냐면은 그 가톨릭 타락한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개신교 그러나 종말 때 올 뭡니까 배독교회를 포함한 개신교 역사와 일치됩니다. 회복과 종말 뭔지 깨달으세요? 그래서 2장 3장은 두 교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1장은 둘로 나눠져야 되고 두 가지 서론을 말하고 2장 3장은 뭐예요? 두 교회 문제를 말한다니까. 네. 4장은 천국 비밀을 말하고요. 천국 지식 비밀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천국 공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5장은 성경 공부 아니면 성경의 지식 비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 공부 아니면 두 지식 비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4, 5장은 6, 7장은 뭘 말하냐면 두 나라 비밀을 말해요. 6장은 이 세상에서 종말 때 이 세상에 있을 일들을 말해요. 있을 비밀들. 그 다음에 7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교회,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비밀이죠. 이 세상은 사단 나라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두 나라만 존재할 뿐이에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두 나라만 존재해요. 이 세상은 사단 나라이고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 종말의 때에 세상 나라인 사단 나라인 세상에 있을 일들 그 다음에 7장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두 나라 비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 9장은 뭐냐면은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 마지막 인은, 이렇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죠. 일곱 나팔마다, 각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뭡니까? 크게 둘로 나눠지죠. 처음, 8장은 처음 네 재앙을 말하는데, 이거는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재앙을 말해요.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적인 재앙. 9장은 뭐예요? 더 큰 재앙을 말해요.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재앙들을 말합니다. 9장에, 9장 이후로 이제 새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 그 중에, 셋 중에 둘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8장, 9장은 뭘 말하냐? 두 가지, 두 종류 재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은 뭘 말해요? 두 가지 준비를 말해요. 네. 10장은 뭐냐면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센 천사로 감추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화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대요. 이제 뭐요? 그 하나님께 맹세하여 가로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심판 준비를 말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고 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심판 준비를 말하고요. 11장은 이제 재림 준비를 말해요. 근데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재림 준비로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먼저 전쟁 승리 선포가 있어요.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대상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곡들과 쭉쟁이가 있습니다. 알곡들은 대환란 끝에 일곱째 나팔, 그건 마지막 나팔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울은 마지막 나팔 볼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볼 때, 시기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끝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알곡들을 하늘로 이사시킵니다. 그걸 부활해 와죠. 그 알곡들이 난 추수. 또 하나는 추수 목적이 알곡으로 추수 못되고 남겨진 쭉쟁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그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추수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깨닫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알곡들은 하늘로 이사시키고 쭉정이들은 마지막 지향 곧 창세 이후 없었던 제일 큰 지진과 우박으로 우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장은 뭘 말하냐? 두 가지 준비. 10장은 심판 준비, 11장은 재림 준비. 이걸 말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전반부가 딱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예요? 전반부에서 한 번씩 다뤘던 중요한 것들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재반복인 거죠. 그래서 12장, 13장은 이제 이건 간단히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12장, 13장은 두 신앙 싸움을 말해요. 그런데 12장은 그 중에서 천열매 싸움인데요. 이 천열매는 대환란 전에 부활된 소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을 갖다가 보좌 앞으로 끌어올라가요. 이 천열매 싸움을 12장에서 말하고 13장은 남은 자에 대한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한 무리 아주 적은 무리 천열매요. 모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14만 4천만 올라가요. 12장에서 그걸 14만 4천이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깨달아 보면 14장의 천열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소수의 그 천열매들만 하늘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남은 자에게는 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신앙 싸움이에요. 12장은 천열매 싸움이고요. 13장은 남은 자 시험이에요. 남은 자들에게 대환란, 42달 동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제가 나타나서 막 속이는 일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 거짓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거든요. 예, 그래서 12장, 13장은 두 신앙 싸움을 말하고요. 14장은 뭘 말하냐면 두 종류 세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각각 한 번씩 대월란 전에는 천년매 추수, 대월란 끝에는 이금목식 추수. 둘 다 알곡 추수를 말합니다. 네. 대월란 전에 한 번씩 알곡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대월란 끝에 쪽정이 추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한번 말했던 11장에서 말했던 동일한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건데 네. 예, 포도송이 추수를 말하죠. 예, 포도송,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예요. 그러니까 쪽정이 추수죠. 열매 맺지 못한, 그래서 하늘로 이사되지 못한 땅에 남겨진 쪽정이들을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신으로 확 밟아서 추수자는 걸 말해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두 종류 추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종류 세 번의 추수 이렇게 말해도 되죠. 15장, 16장은 그 14장에서 말했던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곧 쪽정이들의 추수를 다시 상세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그 준비를 말하고 진노의 심판 준비를 말하고 16장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진노의 심판을 하는데 그 진노의 심판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대접 중에 맨 마지막 대접인 일곱째 대접 때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제일 큰 지진과 우박 지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 16장은 한 장이 돼야 옳다고 보고요. 한 장으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옳고요. 그러면 뭐요? 14장과 15, 16장 둘 합해서 뭘 말하냐? 두 종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1장이 장절 나는데 실수를 했거든요. 15, 16장도 실수를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두 개만 바로 잡을 때 완벽해져요. 아멘. 둘, 둘, 둘 짝을 낸다는 거죠. 네. 그럼 17, 18장은 뭐냐? 두 음료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바벨 심판인데, 이 바벨로는 음료를 말합니다. 17장에서는 음료들의 어미, 그러니까 한 대표, 종교단체의 대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음료의 어미를 말하고요. 18장에서는 그 자녀들을 말해요. 그래서 두 종류의 두 바벨 심판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이 세상 이 시대의 결산을 말해요. 이 세상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상줄자 상주고 벌할자 벌하고 음녀들은 심판하고 그 주님의 신부들과 이긴 자들은 보상을 해요. 결산 말이죠. 이 세상 결산. 세상 결산입니다. 세상 결산이고요. 20장은 이 세상 다음에 도래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두 시대 교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씩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장은 뭐냐? 우리가 여태 신앙했던 궁극의 목표. 그게 뭐예요? 영생 나라를 얻는 것이고 거기서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한 거죠. 그래서 21장은 영생의 나라와 보상에 대해 말한 것으로도 하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여기서도 장절이 조금 잘못 나눠졌네요. 그 내용이 22장 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으로 붙어야 되고요. 22장 6절부터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마지막 당부를 말해요. 이제 오늘 할 건데 22장 6절부터 마지막 당부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결론을 말하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두 가지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두 방면의 책이 돼요. 둘은 증거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바울도 그 이방 선교를 할 때 바나바와 함께 가죠. 나중에 또 나눠져 가지고 바나바는 뭐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로하는 오를 때부터 해보하죠. 네. 둘씩 둘씩 이렇게 짝을 이제 가잖아요. 네. 이제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여호와의 복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깨달아 보면 둘씩 짝을 읽는 완벽한 두 방면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일곱 대적 지향들을 담은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했던 말로서 맞죠? 네. 예, 이 말씀의 신실성과 진실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당부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당부가 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종합편이니까 이 네 가지를 다 해야죠. 네. 6절 하반절.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것은 지금 계시록 1장 1절의 계시 전달 경로에 대한 반복으로서 종말 때 속히 되기로 예정하셨던 일들에 대해 그 종들과 천사를 통해 드러내셨음을 두 방면으로 한 설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지금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서 대부분이 전반부에 했던 것들을 다시 재당부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맨 처음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말해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찾아볼게요. 예수부터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부터를 말하죠.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부터께 주사. 근데 이제 원어로는 주셨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했는데 속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주셨고요. 보이시려고는 보이신 거예요. 그럼 이 과거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뭐예요? 이 보이시려고 이거는 지금 표현상으로 보면은 미래 시절을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네.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네. 목적어가 아니라 지금 보면 원어로는 과거 시제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가 아니라 보이셨으며 과거사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도 원사는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단순히 알게가 아니라요. 지시하셨고요. 그 지시를 받아서 받은 요한은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지게 됐다. 이걸 말해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시에 순종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멘.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원어 그대로 그냥 지시하셨고요. 1절은 그러니까 1절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달 경로를 말해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 사람의 머리를 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하신 계시의 책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 그 경로를 거쳐서 쓰여지게 됐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그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모든 편지 서식은요, 먼저 그 첫 인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서 첫 인사부터 말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뭘 말했어요? 이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근데 이 계시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에게, 곧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것이 반드시 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그 요한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다. 지시하셨던 것이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도 이제 이것을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억지 같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해석인 걸 존중해 줄까? 아니면 그 원어를 존중해 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덮어두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존중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네. 깨달아보면 그 종들, 여기서 그 종들에게 보이셨으면, 이건 과거에 사니까. 그러다 우리가 깨달아볼 때 그 열두 제자에게도 다 깨닫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같은 것은 작은 뭐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말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열두 제자에게도 이미 말했고요. 깨닫게 했던 과거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들에게도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또 계시하셨다. 이렇게 두 방면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난 정리를 합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을 여기서도 맨 처음 했던 말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보라, 나는 속히 간다.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보라, 나는 속히 간다.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더라. 이 말은 1장 3절의 종말 때 복받는 방법의 반복으로서. 그랬죠? 1장 3절에도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시 반복해줘요. 하면서 예언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어떻게 하느냐가 복받는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말했어요?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상시하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요. 제일 중요한, 읽고 듣는 것은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읽고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거 1장 3절에 말해 주었어요. 네. 왜 계시록을 지키는 게 복이 있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말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네. 이 계시록을 떠나서는 종말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종말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세요. 거짓 것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고 속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외에 거짓들에게 경배하면 누구든지 불못에 던진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신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이걸 판가름하고요. 또 한 가지 법 있죠.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물질, 세상의 대표가 뭐예요? 재물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또 한 주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 삼는 재물.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까지도 재물을 주인 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재물을 세상 복, 그 재물을 갖다 세상 재물을 축복이라고 쫓아가는 자는 믿는 자라도 그는 잘못 깨달은 자요. 세상에 빠진 자입니다. 그 사람의 신은 우상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재물은 재물을 사랑해서 그걸 얻으려고 쫓아가면 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이 차지해버려요. 재물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시험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꾸고요. 666표가 없이는 666표를 갖다 사람 몸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 먹거리 뭐 라면 한 잔 살 수가 없고요. 기름 한 방울 살 수가 없으세요. 어디 이동할 수도 없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풀뿌리나 캐먹고 살면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이 두 가지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이걸 받지 말라. 용인초를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가요. 믿는 자라도. 이 두 가지 엄청난 시험이 앞으로 있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이것들을, 이 비밀을 말해주는 계시록을 떠나서는 믿는 자라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책이죠. 복. 종말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지금 예언의 책이거든요. 계시록은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해준 것으로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걸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죠. 야, 8절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들었고 보았을 때에 이 일들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두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말은 1장 2절의 전달 계시 전달 경로의 반복에 관한 보충으로서 보고 들었던 자가 누구인가와 그때 요한이 전달 계시 전달자인 천사에게 했던 행동이라는 설명이죠. 그 요한이 그러니까 계시를 전달해 줬던 천사에게 경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걸 거절하죠. 그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라고 했던 행동을 지금 말한 거죠. 그 다음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다는 거죠. 이 말은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천사의 반응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 자체도 너희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뿐이니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걸 말한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종말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계시록의 중요성과 그렇죠? 그 다음에 경배 대상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갔죠?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이유는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때 지금 뭐냐면은 이 말은 계시록 5장의 1절에 보면은 일곱 개의 도장 찍어서 딱 봉해진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긴 자만이 이걸 열 수 있는데
요한이 그래서 아무도 이 책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막 울었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하면서 유다지바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책을 취해가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뛰어가기 시작해요. 7개 중에 6장에서 6개가 뛰어지고 8장에서 마지막이 뛰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책이죠. 이걸 임봉한 책처럼 나는 못 본다 하지 말고 계시록은 어렵다 하지 말고 봐야 돼요. 임봉하지 말래요.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은 뭐예요? 임봉한 책과 같아요. 사람들은 이걸 애써 거부하고요. 이단 책인 것 마냥 거부하고요. 또 볼 수 없다고 애써 거부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책은 임봉한 책이에요. 근데 임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멘. 오픈된 책이에요. 그러나 때가 돼야 이것이 공개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공개하시는데 그 중에 당신의 종, 들어 쓰시는 종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온 세상에 공개하게 해요. 근데 너무 지금까지 보면은 천차만별이죠. 네.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각기 주장이 다르죠. 네. 근데 정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이 책은 임봉한 책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 섞인 지금까지 많은 어떤 계시록을 증거를 했지만 누룩이 가득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옳고 주장이 옳은지 상고해 봐야 합니다. 아멘. 11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럽고와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라. 이 두 부분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는 능동태고요. 네. 더러운 자는 더럽고 여기에 이 부분은 수동태고요. 네. 그러니까 수동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럽혀진 거죠. 네. 더럽혀진 채로 있고 네. 이게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거든요. 아멘. 이게 더럽힌 채로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여기는 능동태예요. 네. 근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는 또 수동태단 말이죠. 네. 그 여기도 뭐예요? 거룩함을 입혀진 걸 말하죠.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네. 그 거룩함을 입은 채로 있으라. 유지하라. 네.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혀진 채로 있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함을 입은 채로 있으라. 이거예요. 네. 이것은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나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로서 맞죠? 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심을 각인시키기 위한 설명이에요. 우리 상식대로 말하면 불의한 자는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힌 채로 있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의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뭐요? 거룩한 자는 거룩함을 입은 채로 그대로 보존하라, 유지하라. 이걸 말하거든요. 왜 불의한 자를 의를 행하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랄까요? 그건 너희의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 앞에 뭐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있어요. 그건 너희가 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심판자신 하나님이 계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각인시키기 위한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걸 말한다는 거죠. 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심판자가 계셔 행한 대로 받게 돼.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렇게 속히 간다. 여기도 현재 시제입니다. 속히 간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방금 전에 말했던 것. 속히 오셔서 행한대로 갚아주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나 더러움보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택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13절 나는 알파와 오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이 찬양 가사나 이런 걸 봐도요 누룩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뭐 십자가 열려서 피 흘리신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아버지가 피 흘렸습니까? 아들이 피 흘렸지. 이런 가사가 많아요. 천년왕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 이 부분에 제일 누룩이 많아요. 찬양 가사 중에. 잘못 깨달은 자들의 의한 것입니다. 누룩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면밀하게 이 분석이 필요하냐면요. 자, 우위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이 각 성경 구절이 뭘 말한가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을 지금 방향성을 잡아주거든요. 아멘. 여기도 하나님께서 했는데 여기서 신약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적은 없습니다. 네. 깨달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다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눠지는데요. 네. 호칭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부른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아멘. 물론 그분도 하나님인 것은 맞죠. 근데 네. 인격에 관해서는 아들 하나님이지 아버지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지금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네. 그럼 그 후에 12절은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은 뭐요? 다리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이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이고요. 13절은 아버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2절, 13절을 합하면 뭐예요? 두 방면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소개가 되겠죠? 네. 이건 동일하게 계시록 어딥니까? 1장 7절, 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요한의 소개로서 요한이 7절 예수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의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개에 관해서는 7절을 통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그 아버지에 관한 소개는 8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직접 소개합니다. 아멘. 여기하고도 비슷하죠. 네. 13절은 아버지가 직접 소개하죠. 네. 그리고 12절은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한 것. 이해갔죠? 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속히 오셔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심판자가 계심을 각인시켜 옳은 선택으로 신앙 유지를 위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두 메시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는 합해서 하나의 종분류를 이루겠죠. 네.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계시록의 중요성과 옳은 선택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요. 자기들의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은 복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은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로 상징된, 이거 상징입니다. 상징된 행실을 의롭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두루마기는 이제 겉옷을 말하죠. 네. 예, 겉옷이든 흰옷이든 세마포든 다 옷들입니다. 네. 예, 우리가 옷을, 더러운 옷을 입으면 수치를 당하고요. 또 옷을 밝아벗어도 수치를 당하죠. 네. 이와 같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행실이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 뜻에서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흰옷, 뭐 세마포, 뭐 두루마기를 빠는 거 이런 것은 다 옳은 행실을 상징하죠.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옷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자. 이거는 정결하게 씻겨진 걸 말하겠죠. 복이 있으니 이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네요. 복이 있는 이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24장로석 있고 그 앞에 뭐요?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명강을 쫙 이루죠. 네. 양옆에 그 생명강 양옆에 이제 12가지 달마다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죠. 네. 그 생명나무의 누림을 말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이 문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죠. 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아버지 보좌가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그 보석 성전인 신부의 도성이죠. 그 성 안에 두림을 갖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행실이 옳지 않은 자는 이 누림에서 제외되어버려요. 두루마기를 우리가 이렇게 행실을 옳게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성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5절은 그 반대급부를 얘기했네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두루마기를 빨지 못한 자들로 상징된 행실이 의롭지 못한 자들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누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자, 지금 14절의 반대 부분을 지금 말한 거예요. 14절은 뭐였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상징했지만 깨달아 보니까 행실이 옳은 자들, 행실을 옳게 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성을 누릴 권세를 주고요. 성 안에서 누릴 권세. 그 다음에 성 밖에 있을 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행실이 옳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개들과 개들은 뭐예요? 해결했다가 다시 그지다고 해결했다가 다시 그지다고 반복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전하는 자 이들이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요, 이 성 밖은 포괄적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이 볼 때요, 새하늘이 있었고, 새 땅이 있었고요, 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쭉 내려왔어요. 어디로 내리냐? 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새 땅에서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 밖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성문을 통해서 쫙 나오면 그 어디예요? 새 땅이죠. 근데 새 땅도, 새 땅은 이제 많은 나라, 만국을 이루어 사는데 새 땅에, 새 땅을 차지할 사람들도 이긴 자들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5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 대상은요, 아닙니다. 이들은 변화 못된 자들이고요. 이긴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패배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밖, 단순히 이제 성 밖에 있으리라 했는데 성밖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긴 자들이 사는 곳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긴 자들이 사는 곳이고요. 이들은 지금 패배자란 말이죠. 그러면 새 땅 밖에 부분도 있겠죠. 패배자가 사는 곳. 불못이 있고요, 일단. 불못은 악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했으나 잘못 믿어서 패배한 자들은 바깥 어둠 곳이 또 따로 있다는 것. 절대 바깥 어둠 곳과 불못은 다릅니다. 불못은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이 가는 곳이고요. 바깥 어둠 곳은 열매 맺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정결하게 되지 못한, 믿었으나 잘못 믿은 세상적인 민능이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밖도 단순히 그냥 성밖에 아니라 성밖에 여러 장소가 있다는 것. 그렇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예언의 말씀인 계시를 증언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무엇을 이함이었는가에 대한 설명. 누구의 무엇을 이함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했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꼭 광명한 셰프들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교회를 위해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신을 뭐라 소개했습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셰프들이라 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뭘 말하냐면 그 다윗의 근본을 말한 것으로서 그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원래 계시다가 마리아 태를 통해서 육신을 꼬셨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자손은 뭐냐? 비유적으로 또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아까는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뿌리와 가지의 차이. 뿌리는 근본을 말하고요. 가지는 그 줄기로 또 파생된 걸 말하죠. 예. 그 다음에 광량한 새벽별다. 이것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죠. 시대가, 이 세상은 뭐요? 어둠에 속했다 그랬고요.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영생에 관해서 모르면, 그래서 내세의 일을 모르고요. 영생에 관해서 모르고 내세의 일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건 다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요? 우선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소경들이에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에요. 100년도 뭐 100년 안팎 살고 죽을 그러면 끝나는,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를 보고 내세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건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세상,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께서 찬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그 복음으로서 참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비유컨대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 17절에 여기 오라 하시는 도다 여기는 뭐요? 현재 시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라 할 것이요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네. 또 올 것이요 여기는 여기도 현재 시제고요.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면 성령과 신부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며 듣는 자도 오라 하셨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시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한 생명수로의 초대로서 듣는 자나 목마른 자나 원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설명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초대했죠? 네. 예. 누가? 누구를? 성령과 신부께서 듣는 자. 예. 누구를? 원하는 자. 듣는 자나, 목마른 자나. 원하는 자. 예. 원하는 자에게. 근데 보세요. 성령이 오라는 것이 아니고, 두 대상을 말했네요. 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대요. 왜 여기 신부가 들어갔을까요? 우리가요, 자, 성령은, 자,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요. 성령이 친히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했는데 이 성령은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요? 지금 생수로의 초대를 하는데 누가 해요? 실제적으로 신부가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신부 정절 지킨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과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되 이 듣는 자나 목마른 자나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언제든지 외치고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첫 열매라고 자기는 신부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못 살면 신부가 아닌 거죠. 깨달으세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인 14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의 축복을 위해 행실의 중요성을 계시하시고 생명수로 초대하시는 분의 마지막 당부. 이해갔죠? 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서 만약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는 자는 어떤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재앙을 받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은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 이것들 외에 증언하는 자가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더한 것이 무엇 때문에 더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유창한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더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막 전에 예수 잡던 자들도 아버지를 위한다고 어쨌든 거의 핑계가 됐든 말았든 아버지를 위한다고 죽였거든요. 아버지를 이해한답시고 더해서도 안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뭐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특히나 이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예언은 뭐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더하도 빼도 말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네. 더하면 어째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해버린대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은 뭐예요? 자, 우선 그 계시록은 종말이 때에 그 대환란 때 두 인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대라고 했죠. 아멘. 그건 계시록 13장에 말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42달 동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배한 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가 성도라도 거짓 그에게 경배해버리면 불못이 집어내진대. 그러면 불못이 안 가기 위해서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거짓 그리스도가 잡아 죽인대요. 옥에 끌려가더라도 불못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옥에 끌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받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불못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거짓 그리스도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네. 또 한 가지 있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매매 수단을 바꿔서 돈을 표로 바꾼다고 했죠? 이거 받아도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안 받으면 어찌 돼요? 아무 물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화재도 누를 수 없어요. 어디 직장 가려고 요즘은 차를 안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돈 안 내고 갈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돈을 없애버리고 표로 대신하니까 이 666표는 컴퓨터 돈이에요. 장차 돈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을 컴퓨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 666표는 뭐냐면은 지금 상품마다 만국 상품 통상부인 그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앞으로 사람도 그렇게 돼요. 각 사람을 상품 지급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컴퓨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감시도 하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데 심지어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임금도 돈은 그 일하면 뭐합니까? 돈을 못 받는데 이 표를 받아야 돈이 지급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렇더라도 받지 말라. 아멘. 불못 죽자를 받지 말라. 아멘. 그래야 불못을 면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더하면은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이 재앙들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기록된 재앙을 더해본다니까 불못에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불못은 면하더라도 또 다른 재앙들이 있죠. 네. 자, 8장에 보면요.
마지막인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곱 나팔은 각각 한 나팔마다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기록된 7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네 나팔에 의한 네 재앙은 별것 아닙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되면서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적인 재앙을 말해요. 그건 별거 아닌데 9장부터 11장까지 세계의 나머지 재앙, 이것은 큰 재앙이거든요. 직접적인 화를 말하는데 9장에서 두화,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로 인한 마병대의 공격,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는데 이것들은 대환란 때 있을 재앙들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11장 15절부터 19절에는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 재앙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우박과 지진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도에서 불못이 갈 수도 있고요. 불못은 안 가더라도 큰 지진 재앙으로 해서 압사될 수도 있어요. 그는 알고는 못되고 쭉정이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악인도 있고요. 이렇게 그 불못에 유황 불못이 갈 자도 있고요. 아까 도둑 곳이 갈 사람도 있겠죠. 네. 그 일곱 가지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제하여 버리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해요. 여기까지. 18절도 마찬가지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여기만 달라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에서는 뭐라 했어요? 똑같이 안 되는 이유로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서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는 자가 받게 될 제안을 말했죠. 네. 여기서는 제하여 버린 자, 아까는 가상시킨 자, 없는 것을 부풀린 자, 네. 이 자도 재앙을 받게 돼요. 네. 그걸 18절에서 말했고요. 네. 19절에서는요, 빼버린 자. 네. 여기는 통째로 빼버린 자도 있을 것이고, 계시록을 무시하면 그렇죠. 네. 무시한 자는 통째로 뺀 자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것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버린 자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 참여한 걸 제해버리고요. 네. 거룩한 성에 들어갈 특권에 제해버려요. 여기서 그 참여하다 이 말에 대한 원어의 뜻은 분배, 나눔, 목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긴 자들이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예. 그 자기 몫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상속을 말해요, 상속. 최종적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근데 그 참회함에 재버려요. 자기 몫이 없어요. 상속받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회함에 재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 보호자 앞에서
생수가 쭉 보호자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네. 그래서 생명강을 이루어요. 네.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네. 그래서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맺히는데 요거에 참여함을 지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하고 성을 누릴 권세를 갖지 못하고 거기서 제외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아멘.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간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와 그 말씀에 대해 요한이 뭐라고 화답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예,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속히 간다 하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라고 화답했다는 거죠. 네. 이 말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진실로 속히 간다. 속히 간대요, 속히. 금방 오세요. 이 말에 기분 좋게 정말로 솔직하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옷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준비 덜 됐다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로서 최고의 수제자였죠. 예, 그래서 그 모두가 십자가에서 배반을 할 때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가졌던 자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자로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 죽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자로서 재림신앙을 가진 자예요. 내가 다시 진실로 속히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항상 붙잡고 재림신앙을 간직하고 살았던 자예요. 우리가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재림신앙하고 산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뭔 말이냐면 항상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준비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 우리 당대에 안 와? 안 오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 안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세상에 밖에 돼 있습니다. 어떤 자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항상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재림신앙을 갖는 자만이 준비하게 됐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겠죠. 이 재림신앙을 받는 것은. 네.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끝맺는 말로서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을 그것을 맺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할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중요성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메시지, 후반부 두 메시지죠. 네.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합해서 뭘 말하냐? 교회 축복을 좌우하는 행실의 중요성과 계시록 해석의 중요성에 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중분류를 다 합하면 오늘 22장 말씀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다 합하면 22장은 결론으로서 계시록의 중요성과 행실의 중요성과 그 해석의 중요성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결론으로서 마지막 당부 이런 되고요. 더 간단히 말하면 결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결론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두 개가 있죠. 21장도 결론을 말했고요. 22장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해서 둘은 연관성이죠. 둘을 합하면 두 가지 결론을 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